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을 격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입개보식 균열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입개, 보식, 균열 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용어를 좀 더 풀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입자 간의 경계 사이에서 발생된 부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생긴 균열을 말하며 이를 줄여서 입개, 보식, 균열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좀 와닿으시나요? 영어로는 Intergranular Corrosion Crack 이라고 해서 IGC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입자들 간의 경계에서 부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개념도를 한번 보시죠. 스테인리스강에서 발생되는 입개, 보식 균열은 공기 중의 탄소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내식성의 크롬 산화물로 뒤덮여 있어서 지속적으로 녹으로부터 내식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공기 중의 탄소가 강 표면 중에서도 입자 간 사이의 틈에 쌓이게 됩니다. 사실 틈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학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평평한 곳보다 훨씬 더 부식에 취약한 장소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모여든 탄소는 크롬과의 반응성이 좋으므로 입자 간 사이에 위치한 크롬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끌어모은 크롬으로 탄화물을 생성하여 결국 그 주변에 내식성에 기여하는 크롬들을 부과시키게 됩니다. 탄화물의 분자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소 6개가 크롬을 무려 23개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약간의 탄소만으로도 스테인리스 강에 치명적인 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강 입개 부식을 배우다 보면 자주 접하시게 되는 입자 주변의 크롬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입자 경계 부분에 탄소가 주변의 크롬을 끌어당겨와서 크롬 탄화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크롬이 크게 부족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이 부족해져 내식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을 크롬 고갈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빨간색 원안이 크롬 고갈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세 개의 입자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개 사이에 빨간색 영역이 크롬 고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롬 고갈로 발생된 부식은 사진과 같이 거북이 등처럼 배관 내부가 입자 간의 경계를 따라서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입개 부식 균열은 아무 때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스테인리스 강 주변이 탄소 입자들로 노출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 주변에 탄소 입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 강 자재들을 이격 또는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의 절단 및 배관 배별 작업 시에도 탄소 강으로 만들어진 그라인더나 와이어 브러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조건 두 번째로는 이러한 탄소 입자들의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대략 425도에서 815도 사이의 온도 조건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거나 용접 과정 중에 해당 온도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 입개 부식 균열에 매우 취약한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 조건 세 번째로는 이렇게 유입된 탄소 입자들로 인해 형성된 크롬 탄화물들이 모여서 그 주변에 크롬 고갈 지역이 형성될 경우 그 이후에 부식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입계, 부식 균열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설명드린 발생 조건이 되는 환경들을 안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 입계 부식 균열의 주범인 탄소를 스테인리스 강 주변에 오지 않도록 서로 간에 자제 혼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소는 합금강을 이루는 대표적인 5대 합금원소 중에 하나로서 강 내에서도 강도 향상을 포함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계 부식에 예민한 스테인리스 강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봉 기호 뒤에 탄소 함량이 낮음을 나타내는 알파벳 L이 표기된 용접봉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처리나 용접 과정 중에 탄소의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425도에서 815도 사이의 스테인리스 강 모재를 장시간 방치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를 기울였지만서도 혹여나 발생되었을 크롬 탄 화물들을 각각 다시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1050도로 가열한 후 425도에서 815도 사이를 머무르지 않기 위해 급하게 냉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